ADHD라는 병은 없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ADHD의 과잉행동은 치료 없이 자연호전된다라는 주제입니다. ADHD라는 질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잉행동이라는 방식이요 자연호전 경향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자연호전 경향이 명백한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중추신경 자극제를 성장기 어린이에게 사용한다는 점이죠. ADHD 진단을 옹호하는 의사들도 ADHD 증세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호전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나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과잉행동 경향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문제가 되지만 1, 2년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고학년에 이르면 거의 소실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호전 경향이 뚜렷하다면 단지 1, 2년의 차이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ADHD란 아동의 성장을 기다려줄 사회적인 인내가 시스템적으로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결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의료체계, 현재 교육체계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줄 인내심을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강제로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과다한 각성과 과다한 긴장을 유발하는 중추신경 자극제를 약물로 처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이라는 약을 먹이자 아이는 엄청난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험 앞에 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초식동물처럼 긴장 상태로 들어가죠. 위험 앞에서 산만한 사람 있겠습니까? 아이는 이내 차분해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의사와 선생들은 환호하기 시작하죠. 아이가 차분해졌다고. 그러나 아이의 신경대와 정신 상태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서 생활하게 됩니다. 긴장 상태가 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식사량이 줄어들죠. 또 초긴장 상태에서 잠이 깊게 올까요? 아이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숙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의 대뇌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못하게 돼요. 결국 소식과 수면 부족은 아이를 저성장 상태로 빠져들게 합니다. 결국 키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ADHD 약 복용으로 만들어진 저성장 부작용은 약을 중지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는 아이의 불안과 공포감까지도 증가시켜요. 결국 현대 아동 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특징세란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아주 쉽게 만듭니다. 더 심한 경우는 병년 발생률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죠. 성장기 어린이가 산만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산만함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산만함이 조정되는 연령이 조금 늦추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부작용만의 약물로 강제 조정하는 것은 아동의 정상적인 탐구욕과 발랄함을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무자비한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